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힘,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산 넘어 산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이후에 과제도 많고요. 또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숙제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변희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주 동안은 변희재 후보로 만났는데 오늘부터는 대표. 다시 대표로. 예, 네, 복귀하신 거죠. 예.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후보로 뛴다는 건 뭐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총선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보수가 결집해서 지금 선방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결과가? 네, 아니 그 이전에 일단은 네. 민심이 폭발한 건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네, 기조가 유지됐는데 네, 네. 막판이든 어떻든 보수가 좀 결집한 것 같다.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난 총선 때 180석 정도를 범야권 했는데 네. 지난 총선에는 뭐 심각하게 누구를 심판하라는 건 뭐 황교안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번에는 네. 윤석열이라는 정말 시대에 정말 실정을 거듭하는 도저히 대통령으로 봐줄 수 없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네. 저는 한 220석 이상 갖게 된다고 봤었는데 범야권이 네. 예상보다는 보수가 결집을 해서 막아냈는데 도저히 그 이 투표 상황을 볼 때는 보수가 결집한 이 흐름이 전혀 없었거든요. 투표 상황이란 건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전 투표율 예, 예, 예. 제외 국민 투표 또 뭐 어르신들이 그렇죠.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이 가장 원래 늘 높이 나오는 게 전남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남이 7%가 뛰었어요 지난 조선보다. 네. 근데 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 본투표까지 합쳤을 때 전남이 어쨌든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대구는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럼 보수 결집 흐름이 없는 거고 이 본투표 오전 투표가 원래 보수에 결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오전에 6시부터 그 10시까지가 연령별로 거의 보면 어르신들이 70, 어르신들이 80인데, 아침에 나온다는 거죠. 예, 그 시간대가 젊은이들은 저는, 아침부터 투표하는 경우 많지 그러니까 않죠. 뭐 보수 결집했으면요. 네. 본 투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결집을 예,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내려갔다가 오히려 오후에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결집을 못했기 때문에 야, 한 223석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표를 까보니까 결집한 흐름이 나왔고 네. 그래서 각 지역구에서 박빙 승부에서 의외로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이.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 현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 지지율이 튄 적이 없었던 국힘당의 위성정당이죠. 네. 그 이름도 모르겠네. 그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네. 정말 이 여론조사상으로 수평적으로 쭉 가다가 그냥 팍 튀었어요. 네. 이번에 이 득표에서. 그 한 30%가 넘어본 적이 없던 정당이 그냥 갑자기 35% 쳐가지고 네. 그 국민의 미래가 지금 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 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3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뭐 소나무당, 정의당들, 이 군소 정당들이 전부 다 3, 4%가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심지어 네. 이 자유통일당은 6%까지 나왔던 정당인데 네, 네.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이 3분의 1로 깎여가지고 자유통일당이 6%라는 건 네. 최고가 6%였던 아, 그래 3일 마지막 조사. 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조사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이 군소정당이 다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론조사를 1.6에서 시작해가지고 1.6, 1.9, 2.8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급상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 나름대로 네. 기대는 하죠. 우리는 당연히 이제 3% 4% 넘어간다고 봤는데 네. 이 모든 정당이 한꺼번에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이 3일 만에 다 2%대로 떨어져서 그 표가 전부 다 이제 의석수가 국민의 미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네, 비례의 경우. 비례로. 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지금까지 이 투표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진짜 이 데이터 전문가나 여론 전문가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있었던 걸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네. 2%대도 아닌 0.4%로 추락해버렸는데 네. 그럼 2.8% 올라가다가 갑자기 설마 0.4% 추락하는 경우는 이건 10분의 1 확률인데 이거는 네. 통계나 확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군소령당끼리 모여서 자체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네. 꼭 부정이라는 걸 떠나서 네.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마지막 투표에. 그건 우리가 알아야지 나중에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 국힘으로 그냥 갑자기 확 쏠렸다는 건데 2, 3일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율 저하으로는 도저히 보수가 이 결집한 수는 보이지 않았고. 네. 그리고 보수가 결집했다고 해서 왜 소나무당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자통당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네네. 넘어갔다고. 근데 정의당하고 소나무당도 3분의 1 초박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상하지 않냐. 왜 정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냐. 보수가 결집했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직접 선수로 뛰셨기 때문에 아마 더 평가하면 또 회환이랄까 이런 것도 남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건 조사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뭐 그렇죠. 그렇죠. 책무도 있고. 네. 하여튼 이번 총선이 압승이다, 대승이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죠. 참패다. 아니죠. 아니죠. 200승 평가... 넘었어야죠. 이거는. 네. 아. 네, 이거 분명히 넘었어야 되고 넘어서 네. 설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뭐 막판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현상으로 이 국힘으로 이상하게 쏠려서 지금 네. 못 넘었는데. 이거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역대급 여당이 이렇게 진 적은 없었잖아요, 한 번도. 108석인데. 근데 네. 원래 사실 여당이 더 선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까지 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번도. 제가 볼 때는 네. 지난 총선 때가 그렇게 따지면 더 크게 이긴 거예요. 지난 총선이 그때는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당이 더 선거가 어렵다는 거죠. 여당이 네네네. 그래서 여당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선거가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180 거의 한 5, 6석, 7석까지 갔었어요. 분명히. 네. 지금 비슷한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1년 반 동안 187석 가지고 자꾸 대통령 거부권 하니까 안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200석을 돌파가 갔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런 당위 말고 그다음 여론의 흐름 말고 하여튼 주어진 스코어는 하여튼 건국이를 최초 아마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네네. 이게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저런 대통령이 역대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저런 대통령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윤석열 정권이라는 걸 감안하고 봤을 때 제 네, 기준은 압승은 아니다. 윤석열은 벌써 이미 끌어 내려왔어야 할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네. 그 정도면 뭐 사실 250석 나와도 뭐 되는 정도인데 아니 그래도 영남이 이번에도 보니까 지역 기반 투표가 아주 탄탄하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로 이 투표율하고 좀 이상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 게 있고 혹시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고 저렇게 갑자기 뭉쳤다? 제가 볼 때 좀 뭉쳤을 흐름은 그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이 개헌. 네. 이 자꾸 이 보수가 볼 때는 이상한 사회주의 같은 개헌을 자꾸 떠들어가지고. 네. 그 가능성 있지만 그래도 아니 몇 가지 포인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반발을 불러왔다. 그다음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이 결집을 가져왔다. 또 지금 말씀하신 뭐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에 대한 네. 뭐 제7공화국 헌법 이런 게 반발이 있었다. 이런 관측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근데 각각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미쳤겠지만 그러면 투표에서 잡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네네. 안 잡혔단 말이에요. 투표에서 생각보다. 보수 결집이 이 흐름이 안 잡혔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보면 아니 모르죠. 우리가 모르고 이제 추정해 가는 건데 지금 사전 투표가 갈수록 그 전보다 이제 퍼센테이지 참여율이 높아지잖아요. 본 투표가 좀 낮아지고 이런 경향들 때문에 여태까지 일반적인 문법으로 이 투표 상황을 보는 것과 좀 달라진 건 없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질문도, 네. 그랬으면은 대구가 올라갔어야죠. 사전 투표가. 아. 네, 대구가 전혀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로 볼 때는 윤석열 심판 진영이 더 많이 나간 거다 이거 분명히. 네. 그래서 그 투표율로 봤을 때는 보수가 정말 세게 결집하는 흐름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좀 더 이게 만약에 선관위가 아마 발표할 거예요 한두 달 안에. 네. 상세 이제 이 투표 뭐 연령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상한 현상 때문에 자통당 이런 데서 이제 투표자 이제 또 여론조사 실시한다고 하니까. 아주 이 섬세하게 데이터를 들이봐야지 막판에 이상한 변화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하여튼 이상하다. 저는 200석을 충분히 넘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막힌 게
그러니까 변 대표는 예. 지금 소나무 당원 입장 또는 후보 입장에서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전체 상황도 이상하고 막판에 어떤 급변 요소가 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다. 예, 갑자기 펴서 이 국힘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네. 그 흐름이 없었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잘 모르겠다. 예, 그런 흐름이 안 잡혔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하여튼 끝난 상황이니까 평가를 좀 해보면 뭐 이를테면 뭐 뜨는 사람, 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은 그만뒀는데 정치는 계속하겠다. 이건 약속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건 아마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아는 얘기겠지만은 아이고. 저희가 이 태블릿 조작 가지고 한 열몇 건을 고발해 놨는데 공수처에 그 피의자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한테 이제 수사 과정을 진행 상황을 공문으로 보내면요 한동훈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니 그거는 고소나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피의자인 거는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발을 당했다는 게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검사들 중에 이 기각된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 검사들 중에서. 네. 근데 한동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선 전까지는요 고발인 조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 태블릿 사건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이 컴퓨터 분석이 많다 보니까 고발인 조사를 뭐 4개월, 5개월, 6개월을 해서 다 마쳤습니다. 네. 이제는 검사들과 한동훈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총선 때 멈췄어요, 수사를. 네. 못했을 겁니다. 왜? 한동훈 절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이 장관도 아니고, 이제 민간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조사하면 되니까, 네. 뭐 저는 뭐 제가 고발인 입장에서, 솔직히 공수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사건은 조사하면 바로 구속이 가야지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왜 빨리 조사하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사해서 불러다가 가서 구속을 가야 되는 사건이지 이 사건은 불러서 뭐 조사하고 집에 보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한동훈은 공수처로 불려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주. 뭐 달리 표현하면 해외 유학.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 입성하면 제일 먼저 제가 공수처나 법 무부 달려가서 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야인으로 있다가는 그냥 끌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정치한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발언을 하는 게 보호막이 됩니까? 그래도 조금 견제가 되겠죠. 어. 아직까지 정치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아니 공수처도 이게 사실상 검찰 조직하고 그럼 변 대표님. 하여튼 공수처나 검찰 수사 그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어떠세요? 끝났죠. 아 끝났다.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고 주장만 남아있다 네, 이렇게 끝났고 이거를 네. 본인은 자꾸 이제 윤석열과 차별화를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네. 이 당을 새롭게 해서 지자체와 이 대선을 준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당은 윤석열 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당을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경원하고 저기만에 경남에서 살아 들어온 김태호하고 뭐 안철수하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한동훈을 옆에 둘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관 잡았을 때.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권영세가 나오는다면 권영세도 택도 없을 것 같고 그 사람도 택도 없다는 건 권영세 당선자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일은 없을 거다. 같은 검사 권영세를 세울 수가 없죠. 이 당에서 권영세를 세울 수가 없죠. 윤석열이 권영세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죠. 네. 이 당에서 어쨌든 지금 생존자들인데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다음을 생각하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 뭐 잘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변 대표님.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자력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하듯 또는 뭐 안철수, 윤상현이 그렇게 하듯.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가 되는 방법은 있지만 지난번처럼 윤석열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갖는 순간 폭망한다 이런 아니, 지난번에는 네. 전당대회 때 그냥 다 주저앉혀버렸다 협박해가지고 거의 깡패처럼 네. 그런 짓은 못하죠 이제는 네. 먹히지도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보이면 그 사람 간표 요인이 된다 당원이나 특히 이제 조중동에서 가만 안 주겠죠. 조중동에서. 그래서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네. 윤석열 시즌2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저는 문안이 공수처가 한동훈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저는 여기서 결판 날 수 있을 분위기로 보여요. 네, 좋습니다. 이 공수처도 사실 검찰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근데 공수처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네, 여러 가지. 어차피 권력의 그 뭐 네. 숙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윤석열 권력이 이제 사실상 종착점에 가니까 공수처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윤석열 심판이든 어떻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하여튼 이 사람이 기껏 해봐야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서 네. 위기 이런 정도의 엄청난 위기를 인생에서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권력에 줄 서서 사냥개처럼 지저라가면 짓고 제 잡아놓으면 잡아놓고 이런 일만 했지 자기가 길을 내고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검찰총장 하다가 보수로 넘어와가지고 이 한 부분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배후 세력이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은 이제 사면 초과된 상황에서 자기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돌파할지 생각이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인 거네요. 그래서 뭐 김한길이라든지 네. 이런 또 이 뭐 거의 기술자들 있잖아요. 네네. 정치 기술자들.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김한길 대통령 실장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김한길이 시키는 대로 너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대충 권력 내놔. 이래서 지금 이 자꾸 개헌 얘기가 튀어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개헌 윤석열을 그냥 끝장내겠다면 개헌 얘기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개헌 얘기를 떠드냐. 너 범죄 덮어줄 테니까 적당히 이제 이원 집정제로 가든지 임기 단축하든지 이렇게 정리하자. 그렇 자꾸 뒤를 치려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러면 개헌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 보시기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불순한 의도라고 하시는데 네. 그냥 제 귀에 들리기에는 개헌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거는 조국 대표 같아요. 조국 대표가 정말 많이 꺼냈습니다. 이 지난번에 이 양반은 윤석열 퇴진을 시키기 위한 개헌 카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회주의권 개헌보다도 그 네. 앞에 떠는 개헌 얘기가 더 중요한데 사회권 개헌. 네.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범죄가 아니 지금 최상병이라든지 이 태블릿 PC도 대통령 되기 전에이지만은 지금 수사 방해하는 것들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그 수사 방해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검찰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랑은 다를 거다. 뭐 이런 아니 박근혜 때 같은 경우 네.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검해가지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냥개 풀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똑같이 사냥개 풀면 되죠. 특검에다가. 근데 왜 자꾸 그거를 차단을 하고 원천적으로 그 헌법재판소 핑계를 대고 이걸 차단을 시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때 그때도 박근혜가 다수였어요. 현재 때. 네. 근데 여론을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보수가 다 우위였다고요. 네, 그랬죠. 똑같은 조건인데 자꾸 이거를 부정하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더만. 그거는 어떤 판단일까? 약간 기능주의적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국면을 그 여론으로 돌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뭐 이준석이 이런 또 개헌을 이제 당선되자마자. 근데 이준석도 불순한 게 네. 그러면은. 후보 때는 왜 이게 안 했습니까? 네. 차라리 조국 대표는 후보 때라고 떠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은. 네. 윤석열이 한마디로 권력을 분점해 주면 그럼 개헌으로 해결하겠다. 이 권력 분점 개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원집정제 얘기라는 것 같은데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왜 후보 때는 감추고 있다가 당선되자마자 떠드냔 말이에요, 얘기를. 이거 뭔가 이 불순한 동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조국 대표나 이준석 얘기하는 지금 개헌으로 하는 방식은 윤석열의 범죄를 다 들춰가지고 끝장내지 않고 일정 정도 면피를 줄 테니까 권력을 좀 내놔라. 이런 정도로 가는 야합성이에요, 이거는. 네. 윤석열과 권력 분점이라는 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지금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의석수가 정해진 게 개헌 저지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탄핵 저지선이란 교두보는 확보한 거잖아요. 그때 야권이 물론 192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 또 막말로 얘기하면 8명만 어떻게 데려오면 가는데 그런데 정면 돌파를 안 하고 개헌을 네. 통해서 우회한다라고 변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거는 아니 200석이 됐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200석 아,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 처음부터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무수한 특검을 특검만 30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권은 네. 30개 올려서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 범죄를 파악해서 요즘에 이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될 수 있다는 걸 윤석열 본인이 보여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 수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이제 기소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특검이 윤석열을 수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사해가지고 범죄 몇 개 드러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개헌으로 간다. 이거는 1순위가 뭐냐? 내가 생각하기는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은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태블릿PC 조작 범죄가 제일 먼저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다 터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집권한 다음에. 저는 그 태블릿PC 조작 범죄는 결국 박근혜를 수사할 때 윤석열이 그때 이제 수많은 조작 수사를 했는데 잡힌 게 하나가 태블릿PC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준 교사가 이게 다 들춰져 버리면 그 당시 이 탄핵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보수에서 탄핵에 굉장히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제 명분이 무너지고 윤석열은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을 하면서 200명의 이제 보수 인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저까지 포함해서 또 그때도 또 무수한 조작 수사가 했을 텐데 이런 윤석열의 과거 조작 수사 범죄들이 들춰지면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 문재인 정권 때였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나 문재인이나 이준석이나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윤석열의 범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덮고 권력만 이제 이 분점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근데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 대표님한테 땡겨가진 않아서 왜냐하면 조국의 입지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입지가 상당히 다른데 뭐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 상황이라면 뭐 같을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근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또 맞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개헌은, 오래됐으니까. 아니 개헌은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죠. 개헌은 아, 윤석열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 사회적인 의견들이 포착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걸 득대성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개헌 문제는 아. 지금 왜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게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개헌은. 국민의 70-80% 이상을 모아서 유선을 쫓아내야 되는데 네. 개헌이 나오기 시작하면 흩어져요. 네. 다들 개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이 4년 주임제도 있고 5년 내임도 있고 다 달라지게 돼. 이건 분열되는 말입니다. 개헌 얘기하면 네. 특히 조국이 얘기하는 그 사회권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네. 뭐 중간에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아.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7년대 같은 경우는 딱 대통령 직선제 그냥 딱 모아졌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단일 그 개헌 그냥. 자체가 그냥 네. 추적의 목적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윤석열부터 쫓아내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도 나올 건데 네. 왜 먼저 얘기하냐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그럼 야당이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은 퇴진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냥 이건 앞만 보고 그리고 네. 이제 이 투표를 했던 국민들의 이 민심이 누가 개헌하라 그랬습니까? 빨리 윤석열 꼴보기 싫다 없애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조국 신당은 제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봤었는데 역시 들어오자마자 이준석하고 이준석도 이상하게 봤었고 네. 둘이서 자꾸 이제 이 일을 흐리는 사실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건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켜봐야 되고 주목해 봐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하여튼 지금 당장 원래 뭐 저 의미 있는 저 득표를 하신다면 뭐 곧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해보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소나무당의 경우에는 뭐 그거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니 결과가 다른 야당들 원내진임에 성공한 야당들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야당이 원내진임에 성공한 야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뭐 네, 되고 네. 별로 없어요. 조국혁신당, 민주당, 개혁신당. 아,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군소당들이 갑자기 2%대로 밀리면서 꽤 많이 원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까 조국신당은 제가 얘기를 했고 이상하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야당이 없잖아요. 민주당. 하여튼 뭘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민생 얘기했는데 앞으로 민생 얘기하더라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윤석열을 퇴출시킬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당장 지금 최상병 특검이 4월에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통과시키고 그럼 이제 이번에 국회 때 통과시켜더라도 이제 이게 폐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6월 국회 때는 바로 그냥 1순위로 올려버리고 그때는 국힘당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버려야죠.
뭐 검거 행사 못하게. 최상병 특검은 국힘당이 마냥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모든 특검은 다 올려서 야당,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아니라 저쪽 여당이죠. 저, 네. 저 국힘당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특검은 같이 하고 피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180석 이상이니까 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올려버려야죠. 다 올려버려요. 모든 특검 다 올려야죠. 네. 그래서 국회의 시간 또 야당의 시간을 네. 제대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조건 없이 퇴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자꾸 개헌으로 해서 권력 분점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윤석열이 무서워서 조건 없이 퇴진하겠다. 그런 경우는 해결할 수 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 없이 퇴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공무원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엄청난 위기를 자기 목숨을 걸고 돌파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인생 살아본 적도 없고. 특검한 30개 올라간 그런데 다음에. 검사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남다른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옥은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부부가 다 그런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 정계 입문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문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라고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네. 물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누가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감옥에 안 보내겠다. 그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퇴진하는 순간 네, 네. 옷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감옥은 가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최소한 박근혜 정도는 살고 나서 뭐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면 퇴진하는 순간 좀 있다가 감옥에 갈 텐데 그걸 퇴진하겠다고 할까요? 뭔가 아닌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다, 골몰하지 네, 않을까? 뭐 다른 방법이 아마 뭐 나오지 않을까? 대우를 짜서 포위해버리면 네.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이 자꾸 개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글로 가면 안 되고 네. 일단 퇴진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오면은 최소한 박근혜 정도는 살고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자 이제 집권 2기라고 하면요. 물론 네.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저 총선이 끝났으니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이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근데 검찰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이 아니라 네. 그냥 권력 해바라기들인데 윤석열 쪽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지 않겠어요? 검찰들도? 그렇죠. 그럼 미쳤다고 따라가겠어 검찰이 이제 검찰 권력 놓쳤다고 봅니다. 아, 당장 지금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사람 몇 사람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3년 후에도 검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라갈 리가 없다. 특히 이제 이 실무 수사를 하는 네. 일선 검사들, 네. 형 검사들 그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큰일 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총선 직전에 벌어졌는데 네. 그. 태블릿 PC에서 그 CCTV 증거자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6년째 제출 안 합니다. 이 법원이 제출 명령해도 제출 안 해요. 이거 제출하면 조작이 드러나니까. 6년 동안 제출 안 한 거를 갑자기 총선 직전에 제출했어요. 딱 보니까 조작입니다. 이 증거자료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거 평검사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탈됐다고 봐요. 계속 찍어 눌렀거든요. 주지 말라고. 근데 평검사 입장에서 이걸 계속 안 주면은 나중에 이거 터지면 제가 공범되니까 제출해버렸거든요. 저는 이 평검사 내에서 이 누수 현상들은 이제 바로 시작될 거라고. 아이고. 자, 하여튼 선거가 끝나서 승자와 패자가 갈렸는데 승자 중에 당선자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분, 정치적 역할이 기대된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있을까요? 그 야당에서 네. 아마 지금 나경원 씨가 그 당권을 잡으려고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네, 여당에서. 여당이 가장 네. 난 이제 하도 네. 턱 깨져가지고 자꾸 야당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아마 야당으로 이제 변신할 겁니다. 하여튼간에. 조만간에 야당으로 네, 변신할 네, 네.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주목해 봐야 된다. 나경원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조국 대표부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네. 근데 그걸 생각보다 쉽게 이겼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그래서 나경원 씨는 어쨌든 윤석열에 줄 쓰려고 그랬는데 줄을 못 썼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의 오히려
살 길이 생겨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 스펙이 된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종의 앙심이 생긴 거, 표현은 안 바깥의 하겠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이제 동정심 예. 윤석열한테 당했다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득표 요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준수려고 그랬는데 못 네. 썼을 뿐인데,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탄압받은 꼴이 돼가지고, 이게 안철수, 나경원이 쉽게 이긴 거 아닙니까, 따지면. 네. 그게 정치적 자산이 돼서, 나경원 씨가 아마 야당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자꾸 야당 변신을 네, 할 겁니다. 야당 변신을 할 겁니다. 네, 여당을 야당 변신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대권 노리고 막 그런 생각 할 겁니다. 네. 나경원 씨도 정치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또 몇 사람 좀 꼽아 보신다면 추미애 씨가 지금 6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6선이 되는 거죠. 국회의장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정식 의원도 6선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6선인데 나이나 정치 경력이 추미애 씨가 지금 2니까 추미애 씨가 만약 국회의장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지난 국회 때 그 윤석열의 그 장관들 한동훈부터 시작한 그 장관들이 그냥 그 국회의원들한테 앞에서 막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국회의장이 윤석열이 이제 국회로 들어오면 호통을 쳤어야 되거든. 네. 당신 장관들 이게 태도가 뭐냐. 근데 오히려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네. 장관의 태도가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미애 씨가 국회의장이 돼서 그 윤석열 쪽에는 장관들, 윤석열한테 이 국회의 그 권위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처럼, 한동훈처럼 답변하면은 그냥 탄핵 들어간다고 엄포를 놓을 필요가 있죠. 네. 그 아마 추미애 씨도 국회의장을 뭐 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 또 신진 인사 중에서는 뭐 의정 활동이 기대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글쎄 우리랑 같이 뭐 윤석열 차진 투쟁 같이 했던 분들이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네. 양문석 뭐 이제 당선자부터 당선자, 뭐 네. 고승찬 네. 김준혁 하여튼 윤석열 차진 운동 했던 그대로 딴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퇴진될 때까지는 거기에 전념을 해 주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세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해. 아, 불안해요. 네. 항상 들어가면은. 네. 그래서.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된 다음에 소감이 앞으로 신중한 말과 신중한 행동. 아, 그러니까 불안해요. 네. 네. 그러니까 신중한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일갈로 나를 당선시켜준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체제니까 온몸 던지겠다.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낙선자 중에 좀 아쉬운 분들, 뭐. 일단 뭐 변 대표님도 낙선하셨고, 네. 김두관 의원이 낙 김태호 씨가 당선되면서 네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윤석열 퇴진에 앞장설 수 있는 정도의 커리어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상하게 하여튼 이게 막판에 그 영남권 부울경 이상하게 되면서 낙선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퇴진에 가장 큰 이 장수 하나가 없어진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좀 아쉽고 송영길 대표의 그 지역구 득표율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네. 한 50대 35까지 쫓아갔었는데 아니 송영길 후보가 35? 예, 네. 그 정도면 쫓아갔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보수 결집, 민주당 결집도 있었던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득표수예요.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송영길은 악수 한번 못했는데 17%고 이낙연은 하루 종일 선거운동인데 13%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출마 조건이 워낙 달랐으니까 네. 이낙연 씨는 그 윤석열하고 안 싸워서 애초에 어려운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제로 윤석열하고 투쟁하는 걸 보여주다 감옥 간 거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저는 광주 민심이면 뭐 이를테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비례정당을 선택했고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역구에 나갔어도 광주 같은 데서 당선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저 호남 지역의 비례 정당 중에 최다 득표가 조국 혁신당이었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악수도 한 번 안 했는데 그 정도 득표율이 나왔다는 건 그 지역의 그런 민심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예측보다는 너무 낮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걸 기대했었어요. 그런 판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판부가 1심 지금 5월에 석방됩니다. 네. 이건 재판부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5월에 석방할 바야 4월에 석방해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은 그 보석 기각된 게 워낙 컸구나. 네. 그러니까 옥중에서 이렇게 메시지 내는 거랑 진짜 현장 다니면서 한 거랑 많이 큰 차이가 있었겠다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뭐 그 민생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좀 찝어보시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를테면 뭐 당대표 거기도 전당대회가 곧 있잖아요. 다시 당대표가 되는 일은 없겠죠? 하나요? 뭐 관례상으로는 하지 않는데 네. 뭐 당대표를 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 흔들릴 때 만약에 대우가 흔들린다거나 이 조국 신당이 또 자꾸 이상한 개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계속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고 이 전체 야권은 윤석열 퇴진 쪽으로 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선거 때는 뭐 해초리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세게 얘기했었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발언이 나왔던 거죠. 네. 네. 세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불신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윤석열이 아주 나쁜 일 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신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조국 대표는 엄청 당했잖아요. 같이 일한 사람에게 당했다면 더더욱 감정이 많이 아니, 나빠질 것 같은데. 제 말은 윤석열이 그 나쁜 짓 할 때 그걸 네. 만약에 공조가 됐었으면 네. 그 윤석열의 그런 모든 악행들을 까발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냥 제거만하고 싶겠고. 아.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그쪽과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문재인 정권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퇴진을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한 거는 또 많이 문재인 정권 때는 오히려 당했다고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당한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 쪽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얽힌 게 없으니까 네. 혹시라도 자꾸 이상한 개헌 나올 때 그걸 바로바로 끊어주고 최대한 빨리 윤석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에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앞으로예요, 그 문제는. 예, 아. 이게 앞으로입니다. 이게 조건은 엄청 좋아진 거다. 이게 지금 뭐 이재명 믿고 다 찍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다. 이거는 빨리 이거 정리해달라고 유선을 정리해달라고 찍었기 때문에 네. 그걸 해내면 아마 압도적인 주도가 될 겁니다. 그걸 해내면. 네. 역시 윤석열 심판 시즌 2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시즌 1 때 안 됐으니까 네. 네,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답답했었으니까 네. 시즌 2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조국이나 이준석 쪽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중도에 그렇게 퇴진시킨다면 야당이 힘을 모으고 뭐 시민사회 함께해서 한다면 반작용, 반발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도 있을 거고 또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금 아스팔트 태극기가 이 윤석열을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으로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은 아스팔트 보수는 뭐 가 아니라 문재인의 사냥개 출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아스팔트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이번에 네. 자유통일당이었는데 거기는 비례 후보에 윤석열 40년 지기를 넣어가지고 메인 슬로건이 윤석열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충돌하지 않나요? 그거 그냥 그 현수막에만 그렇게 걸어놨고 아, 네.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죠 윤석열한테. 어떤 대목에서요? 완전히 그, 이 당에서, 이 공천이라는 부분들 대해서, 이른바, 그쪽 보수인사들을 다 숙청했거든요. 도태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네, 석동현 씨도 네. 숙청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네.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선에서 날아가 버렸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이제 대놓고 윤석열을 퇴진시킨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 선거 때. 그래서 한동훈을 퇴진시킨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한동훈을 끝장내겠다는 얘기는, 사실 윤석열 끝장내겠다는 마찬가지여서, 만약에 자통당이 원내 진입했잖아요. 자통당은 아주 강력한 윤석열 안티세력 됐을 겁니다. 그럼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친위 조직 같은 국가기관이 있고 뭐 아스팔트 보수가 있고 여당이 있고 뭐 이런데 지금 한 축씩 지금 뭐 무너지거나 해체되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아니 아스팔트 보수는요. 지금 이번 이 선거 끝나고요. 이제 이른바 보수 쪽이 논객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을 지금 까고 있어요. 네. 까는 대목이 뭐예요? 대파. 그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재인의 사냥개를 보수가 대통령 만들어준 이유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감옥 집어넣으라는 건데 그것도 못 집어넣더니 총선까지 참패했다. 그러면.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 이제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버려야죠. 아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아니라 써먹은 게 없어. 써먹은 게 하나도.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감옥 보내는 거예요. 윤석열을 데려와 가지고 써먹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버리는 수순으로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선택의 폭이 좁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아. 굉장히 간단하게 네. 말씀하시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네. 자기는 좋다고 해왔는데 실제 네. 가보니까 이건 다 사방 포위돼서 이제 뭐 거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여튼 군소정당들 원내 진입 못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데 소나무당은 당 활동을 이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 해쳐 모여 그 이렇게 되나요? 워낙 늦게 출발을 해서 네. 상승세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저도 이제 군소정당을 여러 번 해봤는데 군소정당이 살 수 있는 길은 강력한 마니아 지지층을 만들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씩 만들어서 움직였던 정당인데 네. 소나무당은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선거를 치러 너무 빨리 치러버렸는데 제가 우리공화당 했을 때보다도 훨씬 양질의 지지층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쇼츠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 보면요. 굉장한 능력자들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우리공화당 때보다 현재 소나무당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 개인기가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마니아 지지층 확보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전위대로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송영길 대표한테도 얘기를 해놨고 오늘 아마 회의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다 결론 날 겁니다. 네, 당 활동을 당분간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퇴진 집회도 하고 윤석열 범죄인들 이제 뭐 각종 뭐 범죄인들 다 공수처 고발도 하고 이런 작업들 다 해나갈 겁니다. 당 차원에서. 네. 그러면 뭐 소나무당의 또 시즌 2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말씀하신 너무 늦게 했다, 뭐 또 여러 가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주목 받는 순간에 선거가 시작돼버렸는데. 네, 그러면 뭐 잘못한 거잖아요. 하여튼 주목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늦게 돼서 그런데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국 신당하고 개혁 이준석 신당하고 소나무당이 이 삼자가 이제 이 지지층이 겹치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들은 윤석열 퇴진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찍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역시 안 해.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 소나무당이 이제 전위적인 활동을 하면은 아, 이 소나무당이 맞았구나 해가지고 이 또 확보될 지지층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뭐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저는 김건희 씨도 잠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큰 판에서 자기가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답을 못 내죠. 뭐 김건희든 천공이든 뭣도 모르고 천공은 아무 답이나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뭐 이제 우주적 과제도 불안한 것 와서 네. 자기들이 이제 권력이란 걸 한 번도 크게 휘둘러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권력에 사냥개 출신들이잖아요. 권력을 처음에 잡아서 신나가지고 휘둘렀는데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다시 국민들이 뺏어가고 자기들이 권력으로 장난쳤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주고 자기 보복하러 들어오고 이런 걸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검사 시절에는.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아마. 하긴 김대중 대통령 보면 대통령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일본, 미국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인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쉽게 되는 건데 너무 쉽게 된 것에 반작용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유지해 나갈 동력도 별로 없다. 그런 거는 한번 구상도 안 해봤을 겁니다. 아, 구상. 대통령 권력 들어왔으면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바르게 쓰고 내가 유지하고 네. 내가 무사히 퇴임하는 이런 거를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네. 좋다고 힘들어 좋다고 힘들어. 순방 다니고 이런 거 좋고 네. 그러다가 그럼 재앙이겠네요. 이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가끔 나오는 거 보면요. 이제 굉장히 낯빛이 안 좋거든요. 아. 이제 좀 느꼈을 테니까 네. 하루하루가 이제 아마 불안할 겁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질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불안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해외 나가서 딴 이상하게 국익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여러 정치인들의 숙제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괜찮으신 거죠? 예, 예, 예. 네. 건강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